좋아요. 자, 일단 뭐 제 소개로 만난 부부자이고요. 아, 농담 농담. 안녕하세요. 다뿐님까지 오늘. 이게 무슨 조합이냐면 오동사이는 가능할까? 아, 근데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네요, 형님. 이거 형님이 여성분 꼬실 때 하는 걸 방송에서 그대로 방송으로 이어가서. 아니야, 누구를 꼬시자. 집에 초대해서 이거 오마카세 해주면서 원래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 근데 막 뭔가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방송을 했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 온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오, 나 코가 보여주잖아. 처음으로 보여주잖아. 혼내주자. 근데 왜 연답부예요, 근데? 연은 아, 연마. 이해했어. 아, 연막으로. 아, 네. 그냥 그 제주도 가는 거 둘이 가기 그러니까 연막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면은 안 설레나? 난 설렐 것 같은데 뭔가 살짝. 다른 의미의 설레. 아, 다른 설레긴 했지요.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설레. 한국이 아닌 다른 풀 많은 곳으로 간다 생각하니까 설레더라고. 좀 착각한 거 아닐까? 진짜였는데? 너가 착각한 거 아닐까? 네,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 이런 말씀? 좋아요. 아, 집이 이렇게 좋은데 보일러 안 빼세요? 왜 이렇게 아, 추워요? 500g 국물만 올려놓고 바로 들어. 연보성보다 독하시네. 이건 안 껴주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아니, 저기부터. 앞부부터? 그럼 내 거야? 아니, 어이없네. 하이 웬 피로님이세요? 이렇게 좋다. 토마토 먹을 사람 한 개 남았는데 딱 하나 남았는데. 토마토 누구 주는지 잘 봐야지. 안 줘. 어, 짜증나. 진짜 짜증나. 바쁘님은 요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만 해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거 한번 나올래요? 요리 대회 여는데 빵 천만 원이에요? 제가 진짜 필살기 요리 하나 있거든요. 약간 일본식 비프 카레. 생각해보니까 카레 좋아하는 사람 나 하나 있는데 아는데? 재현이 며칠 동안 카레만 먹던데? 내 형님이랑 데이트 하던데 어떻게? 아, 그게 무슨 데이트야? 구성해준 거지. 아, 두 분이 근데 좀 업결은 아닌데 약간 결혼 정년기 아닌가요? 미안한데 너도 마찬가지. 아, 근데 너 살짝 질투났나 보다. 왜 봤냐? 아, 질투가 아니야. 견제 때리는. 아니, 아빠는 또 의외의 조합이니까 약간. 먼저 먹고 싶은 사람 내가 떠줄게. 잘요. 아, 재밌다. 아버님 너무 재밌네. 아, 근데 형님,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밈처럼 약간 역캠은 걸로 있잖아요. 아, 네. 맨날 오해. 그러니까, 아, 오해긴 한데 그럼 남캠은 괜찮나요? 남캠도 걸릴 사람들 걸려요. 걸릴 사람들은 기사가 나요. 내 키미가 잘 던지네. 안 살짝이야. 그러면 닭부도 이제 괜찮은 BJ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 어, 그렇지. 맞죠. 주식하는 남자 어때요? 주식하는 남자요? 네.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엄마랑 아빠 허락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둘은 좀 상처받은 적 없나? 나도 있긴 있지. 남자한테? 오? 야, 상처 혹시 최근이었어? 한 1년 전? 아, 뭐가 있나 보네? 아니, 김치맨이랑은 자기 적 없다고. 아니, 왜 그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안 김치하네, 나 지금. 빨리 나 김치하게 만들든지. 아니, 컨텐츠가 좋네요, 배고픈 BJ들한테. 상현형이 채워주셨네, 그 허기짐. 그 약간 야채 같은 거 혼자 살면 잘 못 먹잖아. 먹을 수 있다 먹어야 돼, 나와 있을 때. 아, 진짜? 그럼 얘, 너 야채 가줄게. 응? 진짜? 아, 잘 챙겨준다. 너무 좋다. 저러면 설레겠다. 상현형님이 역시 수많은 경험이 있어서 알았어. 허를 찔러버리시네. 그걸 딱 캐치하네. 역시 장현형. 아, 역시 저 한 번. 전에도 한번 내가 우리 저기 따로 만나서 한번 해. 아, 맞아요. 양배추 또. 아, 이거? 아, 왜 저거 익힌 걸로. 이거? 아닌 줄 알까 줬잖아. 영은 살짝 삶아서 좋다고. 너 손에 담았니? 그렇게 벌벌고. 아, 이거. 아, 루미는 어때? 어떤 남자가 좋은 것 같아? 난 약간 고양이과라서. 그러니까 나도 약간 고양이과 남자가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피곤하지. 난 약간 좀 고양이 오빠가 좋아. 맞잖아. 말만 하면 고양이라고. 고양이. 난 튀김기 치트키다 근데. 되게 돈가스 소스 부먹이냐 찍어먹냐? 아, 저 경양식은 그냥 부먹. 돈가스는 찍어 먹어야지. 찍어 먹으면 입 천장이 너무 아파. 맨날 이거 잘 먹는 척만 하고 진짜. 몰라. 나도 젊을 땐 그랬어. 아, 얘 실수하네. 아, 저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래. 그럼 뭐 창현 형님은 생으로 먹니? 아, 창현 형님 풀려 먹어야지. 풀려 먹어야지. 그 한 분 박분님 거가 밥이 좀 적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제 밥은 적다더니 진짜 적네요. 그러니까 제가 야, 좀 죽게 사장님 이러시면. 아, 왜냐면 고기를 입이 못 따라요. 두 배로 드렸어요. 네. 아, 불났어? 이거 먹을래? 엄마 주지도 않아. 이걸로 같이 마셔. 아. 고기를 먹었는데. 아! 아, 나쁜 진짜다. 내 빵가루 찾아서 고기로 먹는 거 봐. 이게 당신 빵가루잖아. 자, 그럼 이제 진짜 빵가루 묻혀놨네. 내 차례인가? 구름이냐, 나쁘냐, 구름이냐, 나쁘냐. 비빅 샤인 머스켓. 비빅 샤인 머스켓. 아! 할아버지 기본 선물 세트 아니냐? 아, 묻었다. 아, 또 묻었다. 그러니까 너도 묻었어? 저는 보석십자수라고. 네? 보석십자수? 네. 아,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 취미생활? 수술하고 나서부터. 아. 어떡할 거야?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져? 책임져 그냥. 휘핑크림으로 시작할까? 아이스크림 맛있다. 이거 그거 같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맛이야. 어떤 거? 이거? 어. 맥힌 몇 톤다? 28호 맞나? 아무튼 그 거기서 제일 어두운 톤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